Oh my gosh. 일로 와봐. 머리 뭐냐? 양아치냐? 회사에서 시키는 걸 어떡해. 학교 설득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대박. 소민이 머리 예뻐. 근데 쟤 인별 보면 좀 착해 보이긴 하던데. 아니야. 쟤 댄스부 언니들이랑 담배 피는 거 규나가 봤었대. 담배? 어? 무서워. 난 어딜 가나 튀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 쎄 보인다, 날 티나 보인다. 그러면서. 듣지 마, 저런 거.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거의 비슷했어. 인기만 보고 덤벼드는 애들. 미래야! 응? 어디 갔었어? 우경이도 안녕? 안녕. 미래야, 우리 수학여행 때 버스 같이 타는 거 잊지 않았지? 기억 안 나는데. 아, 왜 그래? 우경아, 나 너 팔로우 했는데 나팔 해줄 수 있어? 그래. 뭐 좀 먹었냐? 배 안 고파. 너 이제 그만 전화하고 할 말 끝났으면. 내일부터 학교 나와도 돼. 회사 설득해서 해명글 올렸거든. 내 계정에도 올라갔고 인터뷰도 아는 기자분한테 얘기해놨으니까 하고 와. 야 정우경, 몇 번을 말해야 돼? 그거 나리 한 거 아니야, 너리 한 거지. 지금이라도 내려. 안 늦었으니까. 싫은데? 그러다 너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러기엔 너무 잘생겼는데. 네 친구들 연락은 왜 안 받냐? 무서워서 그래? 걔네가 너 힘들다고 배신할 것 같진 않던데. 네가 어떻게 장담해? 나랑 다닌다고 걔네까지 욕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건 직접 말하지 그러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했던 걸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정우경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해도 풀고. 아이쿠, 비싼 거로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과자 따위를 퉁치려 하다니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그래,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 해라. 어구어구. 왜? 설레? 야 정우경, 너 나 좋아하냐? 어? 어. 야 너무 티난다. 배그나 하러 가자. 오늘 누나가 쏜다.